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중요히 여깁니다. 코로나19가 사실이기에 팬데믹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현상이 사실이기에 이 짠테크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짠테크라는 말은요, 짠돌이와 그리고 재테크에 이게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요즘 편의점 이 도시락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이유는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식당에 가지 않고 편의점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과 6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마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넙니다. 이 사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을 정도였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강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갖가지 사실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갑자기 찾아온 질병입니까?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사실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싸늘한 시신을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사실은 눈으로 확인했고, 코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납니다. 하고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3미터 가까이 되어지는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선포한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승리합니다. 전세가 역전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사실을 이겼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유명한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잘못했지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키가 장대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실을 말한 것이었어요. 그 사실의 보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렇게 사실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였어요. 결국 믿음으로 사실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이유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바로왕이 이끌고 있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바로왕의 군대가 가까이 온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것도 새롭게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합니다.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예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예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예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예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두 구절을 읽으셨는데요, 두 구절 속에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다섯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다섯 번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문제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심히 두려워했고 그리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응이 달랐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사실을 이깁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예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 블레셋 땅의 길을 통과하는 거였어요. 근데 블레셋 땅의 길로 가면 빠른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예급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삥 돌아가는 홍해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추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건을 주님이 만드신 거지요.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추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왜 만드셨대요? 영광을 얻으시려고 만드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의 변심과 추격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런 뜻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어지는 14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자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하나님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확신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 얘기를 아시지요? 나병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나아만은 힘들어해요.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자기 아픈 당처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따라왔던 신하들이 충언을 합니다. 장군님,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씻어 깨끗함을 받으라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습니다. 나병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5,000명 이상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녁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근데 돈도 없습니다. 모두 제자들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게 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 이상 배불리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명령이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떠다가 연화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본문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뒤로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구름기둥도 함께 뒤로 옮겨갑니다. 그러자 애굽 진영은 어둠과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진영은 불기둥이 있었기에 밤중인데도 밝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저쪽이 애굽 군대가 이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완벽하신 보호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계속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넙니다. 추격해 오던 애굽 군사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홍해에서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는 믿음과 사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야말로 사실이기에 사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사실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 을 믿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합니다. 사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실을 피하지 마시고 사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그때 우리 믿음 앞에 사실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실 이기시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